나 가도 돼? 네. 너 안방 문 좀 닫아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예. 좀 내려야겠다 카메라. 어? 카메라 좀 내려야겠어. 야, 이게 왜 뜨는 거야? 너 뭐 만졌니? 어? 너무 내려갔다. 이 정도 어떨까요? 너무 내려갔나요? 아, 더 올려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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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어 됐어 됐어. 세아, 저 이거 왜 켜진 거야? 네? 아, 제가 뭐 눌러가지고 켜졌나봐요. 아 뭐해? 예? 뭐 켜졌잖아 지금. 아니 뭐 누르면 켜지는 거예요 창이. 마우스로 잘못 눌렀겠죠. 잘 들려요 여러분들? 예. 네. 잘 들리세요? 예. 네, 굿 리슨. 이건 뭐야? 예. 네. 잘 들려요? 예. 네. 시기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예, 아, 일단 제가 여러분들 그 상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방송을 사실 하기 힘든 상태예요, 여러분들. 예, 목발도 못 짚어요, 거의. 일단은 그 뭐 피부야 그렇다 쳐도 그 발이 제일 문제거든요. 예, 지금 염좌 판정인데 일단 6주는 있어 봐야 되는데 만약 최악의 상황이면은 이제 그 인대 파열? 인대 파열이면은 수술을 해야 돼요. 사실은 오늘 이제 MRI를 찍으러 갔어야 되는데 MRI를 이렇게 이거 너무 내려왔다. 아이고, 야 그거 이거 이렇게 하나 해놓지 말라 그래. 응. 찌그러졌어? 어떻게 됐어? 예? 이거 지금 여기 조명이 안 켜진 것 같은데 이게. 됐어? 됐어? 괜찮아? 멀쩡히. 그래서 그 저 일단은 이제 발이 제일 걱정이에요 사실은. 예, 이런 데는 지금 뭐 낫고 있긴 한데. 발이 제일 걱정이라서, 예. 그래서 지금 좀 사실은 이제 방송을 지금 이제 10일 쉬었다가 이제 온 거잖아요. 예. 그래서, 일단은 방송을 그래도 앉아서는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서, 예. 그래서 지금 이렇게, 오게 된 거고. 자, 어그로 끌지 마세요. 어그로 끌지 마세요. 야, 싹 다 쳐내. 예. 어떤 새끼가 처음부터 어그로 끌었어? 싹 다 블랙해. 뭐야, 이 새끼들. 천에 이제 풀어보시겠다. 블랙 걸어 블랙. 예. 미친놈들 아니야. 저 그래서 일단은 뭐 화상 자국이야 뭐 피부야 뭐 나중에 이제 그 저 레이저로 하면은 좀 색이 그래도 좀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피부과를 지금 계속 다니고 있고 또 이제 일단 발목이 제일 문제라서 예 많이 접질렀어요. 예 그래가지고 또 이제 아예 지금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10일 됐는데 아직도 계속 아파요. 예, 그냥
화장실 갈 때도 일어서서 이제 목발을 짚는데 발에 피만 쏠려도 엄청 아파요. 예, 근데 뼈에 뭐 이상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뭐 매일같이 이렇게 여기랑 뭐 발이랑 다 드레싱 하고 있고, 예, 일단은 뭐 뼈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그 완전 통기부스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좀 신고 다니는 그런 거라서 발을 이렇게 아예 올려놓지 않으면은 예 아무것도 못합니다. 그래서 좀 생활하는데 많이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. 예, 화상 이게 매일같이 이게 드레싱하는 게 제일 고통스럽죠. 이게 갈 때 그 메디폼이라고 한 0.5cm 정도 되는 약간 두께가 좀 있는 걸로 이렇게 덧대고 피부 이제 재생 되라고 거기 안에다가 이제 그 연고랑 바르고 그 위에 이렇게 붙이고 그 위에 이제 붕대를 하는데 그게 제일 지금 고통스럽죠. 하루에 한 번씩 그걸 하는데 예. 그래서 지금 다 올스탑이었어요. 그 이후로. 예. 처음에 이제 그 병 갔을 때는 아예 경황도 없었고 뭐 공지를 뭐 제가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못했어요. 그냥 예 계속 그냥 그 응급실에 이제 누워 있다가 이제 입원을 권유를 하셨는데 입원을 하면은 정신마저도 막 피폐해질 것 같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입원을 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뭐 불편하더라도 휠체어 생활을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지금 뭐 한 달 빌렸어요. 휠체어도 한 달 빌리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지금 이제 통원 치료 하고 있죠. 예. 근데 진짜 다행인 게 이런데 기름이 안 튀어서 이런데 기름도 안 튀고 목이나 이런데도 기름 안 튀고 정말 예 다행이지. 얼굴이나 이런데 제일 중요한 데가 사실 얼굴이잖아요 여러분들. 예. 그래서 정말 다행이고 또 예. 근데 참 그냥 화상이면 모르겠는데 발목이 좀 이래가지고 뭐 다른 방송들도 있었는데 잡혀있던 것도 다 올스탑하고 취소하고 그랬어요. 예. 다행이죠. 아무튼 뭐 다행이긴 한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앞으로가 이제 앞으로 계속 병원 생활을 이제 하는데 MRI를 이제 한 1, 2주 정도 있다가 MRI를 찍을 건데 그때 이제 그 염좌에서 만약에 인대가 늘어나거나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자연스럽게 붙으면 되는데 인대 파열이면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고. 근데 이 수술을 하면은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하고 자연스럽게 인대가 낫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6주를 본대요. 근데 처음에는 뒤꿈치 아예 그냥 뭐 감각도 없었고 예, 발을 엄청 심하게 접질려 갖고 그래서 수술을 하면 이제 후유증이 엄청 심하대. 그러니까 내측 인대 파열이 된다면 발이 이렇게 있으면 발 안쪽 있잖아요. 여기 안쪽에 인사이드 부분 거기를 이제 째갖고 안에 이제 그 인대를 갖다가 꼬매갖고 붙이는 거겠죠. 예. 그렇게 된다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막 비 올 때마다 막 진짜 뭐 수술하신 분들 알겠지만은 뭐 비 오는 날 이렇게 시린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. 그런 후유증이 동반될 수가 있대요. 지금 몸 상태가.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발을 항상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. 예. 저 똥 쌀 때도 발 올리고 싸요. 예. 똥 쌀 때도 발을 이렇게 올리고 싸고 이렇게 발을 항상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야 돼. 예. 발 항상 올려놓고 있어야 되고 잘 때도 발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야 돼. 원래는 수술실에서 이렇게 발을 저 딱 이렇게 위에서 천장에서 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자잖아요 보통. 예. 병실에서 보통. 근데 저는 이제 집이니까 베개 같은 거 이렇게 두 개 포개 갖고 그 위에다 이제 얹어 놓고 그러고 있는 편이야. 이게 피가 통하면 엄청 아프더라고.
아, 예. 아무튼 진짜 뭐 정신이 없었습니다. 예, 정신이 없는 그냥 10일을 보냈어요. 10일 보내면서 이제 뭐 안방에서 계속 누워 있었고, 또 컴퓨터 시킨 거 이제 새로 와가지고 그냥 게임 많이 하고 그랬어요. 예, 최대한 제일 중요한 거는 예. 그치, 여름에 다쳤으면은 진짜 염증 나거나 이제 피부 썩 나거나. 근데 정말 진짜 더 정말 지금 다행인 거는 맞아요. 예. 농노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농노 형님. 아, 감사합니다. 예. 그래서 정말 그나마 지금 제일 다행인 거는 예. 피부가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. 그래서 뭐 좀 자국이야 남겠지만 피부는 잘 올라오고 있다는 거. 그래서 뭐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. 예. 다행입니다, 진짜. 얼굴 안 다친 게. 예. 맞아요. 바이크도 지금 못 타니까 그게 좀 답답하지. 예. 하. 그래도 보험을 좋은 걸 들어놔서 MRI를 보통 이제 찍으려고 하면은 이제 입원을 해야 되고 그러던데, 제가 이제 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놓은 게 또 한 달에 한 18만 원인가 내는 그 실비보험을 들어놔 갖고 싹 다 보험 처리했어요. 예. 다행이지. 예. 일단은 좀 방송을 뭐 휠체어 생활을 해도 일단 방송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. 아, 재현이가. 그래도 얼굴 안 다친 게 그나마 다행이다, 형. 맞아. 자, 아무튼 뭐 오늘부터 이제 저 방송을 이제 하는 걸로 하고, 제가 이제 또 오전에 드레싱을 받으러 매일같이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. 예, 그래가지고 조금만 나아지면 그래도 세아나 랄프가 이렇게 선생님이 드레싱 하는 거 딱 보고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걸 까고 다 개방한 다음에 환부에다가 식염수를 갖다가 이렇게 묻혀갖고 한번 싹 닦아줘야 돼. 근데 그 과정이 엄청 쓰라리고 아프죠. 예. 그러고 나서 이제 연고랑 해갖고 그 과정을 이제 조금만 나아지면은 집에서 드레싱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. 드레싱이 이제 이거 매일같이 가는 걸 드레싱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. 예. 제가 좀 너무 좀 심각하게 등장한 것 같아서 좀 되게 죄송스럽네요, 여러분들. 예. 근데 살면서 제일 고통스러웠어요. 화상이 제일 고통스러워요. 팔로 그 웍에다가 이제 기름을 넣고, 예, 이제 튀김 요리 하려고 그랬어. 근데 팔로 팍 쳐버리는 바람에 기름이 그대로 쏟아지는 거야. 그러면서 이제 팔이랑 다리에 기름 싹 쏟아지고, 예, 뒤로 갔다가 다리를 완전히 접질른 거지. 예, 저 주방에서. 진짜 다행인 게, 이런데 안 튀긴 게 다행이죠. 예. 그래가지고, 정신도 없었어요. 근데 그나마 집에 이제 그 랄프랑 다 있어서 다행이었지. 만약에 나 혼자 있을 때 그랬었어 봐. 아무튼 그나마 이만했길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. 예. 뭐 나중에 근데 이제 피부가 다 올라오고 났을 때 흉이 좀 너무 보기 싫다 그러면 저는 그 문신을 하려고요. 예, 지금 문신 알아보고 있어요. 근데 100% 흉질 것 같아서. 매일같이 드레싱 한다 그래서 살이 이쁘게 올라오는 게 아니야. 예. 문신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예. 네, 상처를 가리려고 하는 문신은 그래도 좀 인식이 좋더만. 아이고.
나 품 쌓여 있잖아. 형님 화상 치료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아이고 고맙다 미뚜야. 예. 문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이게 흉터를 다 지우려면요 무지막지한 돈이 들어가고 또 엄청 귀찮아져요. 그러니까 뭐 피부과에서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무슨 레이저로 없는 동안 닭똥딸 말고 할 게 없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레이저로 이렇게 그 팔 완전 저 해주는 미백 레이저인가?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던데 피부를 계속 걷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. 그걸 나는 힘들 것 같아. 일단 나중에 살 올라오면 보자고 이제 원장님께서 그랬으니까 원장님 말대로 하는 게 맞다. 예. 그래서 머리도 잘라야 돼. 머리도 한 번도 못 자르고 그냥 예. 완전 지저분하게. 콘트 앰프 청년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10일 쉬었는데 머리를 지금 3번 감았어요. 3일에 한 번씩 머리 감는데 죽겠네요 그냥 진짜. 예. 그리고 방송에서 똥 싸러 가는 것도 조금 저 빡세긴 해요. 왜냐면은 이렇게 끌고 가서 이렇게 해서 이러고 가야 돼. 갈 때 문도 열어줘야 되고 화장실 들어갈 때 목발도 갈아 껴야 되고. 그래서 웬만한 방송 중에 똥을 안 누는 걸로. 예. 하도 휠체어 이제 많이 밀고 다녀서 그런지 탈만하네요. 예. 휠체어 밑에 구멍 뚫어서 요강을 설치할까요? 닥치세요. 라이프님 모니터 한 개는 어디 갔나요? 예. 저 아무튼 좀 똥 누러 가는 게 제일 곤욕스럽긴 해요. 아 우리 곤약쿤이 우리 본론 생일이야. 돌아왔다. 내 모든 것, 내 전부, 내 네. 삶의 중심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사실은 더 쉬어야 되는 게 맞아요. 쉬고 싶어서 쉬는 것보다도 뭐 집에서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봐야 뭐 하겠어요. 제가 뭐 이 상태로 바이크를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있는 게 이제 바이크 타는 취미인데 바이크도 못 타고 집에서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게임만 계속했어요. 뭐 사이버펑크하고 무슨 발더스 게이트도 하고 뭐 각종 무슨 게임이랑 게임은 다 깔아가지고 게임만 계속했어요. 앉아갖고 뭐 저 해질 때 되면 이제 저 약 먹고 진통제랑 먹고 그러고 자고. 아 혜민이가 이렇게. 많이 보고 싶었어. 예, 많이 심심하고 그래서 오히려 방송을 더 하고 싶었는데 정말 좀 다행히도 좋아져서 지금 원래는 팔도 이렇게 못 움직였어요. 예, 지금도 좀 이렇게 움직임 좀 이렇게 쓰라린데 이런데 저기에서 예, 든 뭐 왔습니다. 10일 만에 여러분들. 예. 방송해야죠. 방송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 뭐야 공방 같은데 갈 때가 제일 불편하죠. 계단 있는 데는 진짜 못 갈 것 같아 갖고 뭐 제가 그 윤영빈 님이랑 하는 방송이랑 그 무리토론이랑 갈 때 계단 없는 스튜디오로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일단 조심스럽게 여쭤봤고 예 계단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. 예. 많이 좋아졌어요. 그래도 처음에는 아예 뒤꿈치에 감각이 없더라고. 그래서 와 씨발 이거 잘하면은 진짜 다리 병신돼갖고 나 발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? 오버하고 있네라고 하겠지만 그만큼 심각했어. 기름도 오지게 튀었지. 거기다가 발 뒤꿈치 감각도 없지.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진짜 기억을 못할 정도로 엄청 세게 빡 접질러갖고
그러고 나서 쉴려 가면서 별 생각 다 했다니까. 아니 화상을 분명 입었는데 다리에 감각이 없는 거야. 어 다른 데는 엄청 쓰라린 게 계속 올라오는데. 아무튼 뭐 공방에 이제 만약에 이제 갈 때 야외 활동 같은 거 한다고 치면은 계단만 없으면 좀 살만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뭔가 간접적으로 장애인 체험을 제가 뭐 10일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휠체어 탄 지 10일 됐는데 진짜 감사합니다. 대재형 오랜만에 뵙습니다. 후벅 앞발 뒷발 하나씩 야무지게 잘 삶아졌는지 맛한 번 아가리 닥치세요. 네. 그래서 아 근데 진짜 제가 휠체어를 끌고 밖에 다녀보니까 진짜 장애인분들 존나 불편할 것 같아. 이 보도블럭이 제대로 깔려진 곳이 거의 없어. 여기 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많이 몰리는 그런 데 가서 이거 굴려보잖아? 진짜 쓰러질 것 같아. 아니 경사가 막 이런데 이거를 막 이렇게 끌고 다니는데 어 막 진짜 살 떨리더라니까. 어 그래서 누가 같이 동행하지 않는 이상 야외 활동 자체를 못할 것 같아요. 어 길이 너무 안 좋아. 그렇다고 이거 휠체어 끌고 뭐 아스팔트 다닐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. 그래서 아 진짜 힘들겠다. 평생 이렇게 휠체어 타고 다닌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. 네. 아무튼 뭐 뜬금없는 얘기지만 장애인분들 진짜 힘내시고요. 네. 궁금한 게 외출 시 휠체어 그대로 타고 실내 들어오는 거임. 네, 뭐 그렇게 해야죠. 어. 목발을 짚을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발에 피가 쏠리면은 엄청 고통스러워요. 예. 네. 그래서 다리를 완전히 전갈 자세를 해야 돼. 전갈 자세. 전갈 자세를 안 하면 엄청난 고통이 동반된다. 예. 네. 그래서 지금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. 예. 네. 아, 아무튼 뭐 다친 얘기는 뭐 이 정도만 하는 걸로 하고 그 쉬면서 그래도 방송 생각을 좀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좀 뭔가 좀 컨텐츠 할 만한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어 좀 아프리카에도 좀 얘기를 해보고 해서 일주일에 저희가 주말에 토요일은 성잡창단하고 일요일도 뭔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컨텐츠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 코트의 탑이라는 그 컨텐츠를 좀 생각을 했어요. 예, 그러니까 이름이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앉아서 그러니까 완전 안방에서 계속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랄프랑 세아랑 저랑 이제 셋이서 게임을 많이 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던파에도 그런 컨텐츠 있지 않냐? 뭐라고? 사망의 탑인가? 사망의 탑인가? 뭐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매 주마다 상금을 걸고 여러분들이랑 뭔가 좀 게임을 종목을 바꿔서 철인 3종 경기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맨 하위층에 세아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랄프가 있고 그 위에 제가 있고 예 그러니까 제일 하위층에 세아라는 고블린을 잡고 그 위에 랄프라는 예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단계별로 해가지고 세 명을 다 이겼을 시 상금을 지급을 해주고 또 종목은 매 주마다 바꾸는 거예요. 예. 그렇게 해가지고 좀 컨텐츠를 한번 옛날에 하던 그 3평 경기도 괜찮았던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예. 아프리카랑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예. 어. 그냥 기획만 했고 이게 또 자, 파일럿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잘만 되면 좋겠어요. 왜냐면 유튜브에서도 뭔가 컨텐츠 공지를 쓰면은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? 뭐야 이 새끼들 3명만 잡으면 뭐 10만 원을 준다고?
이 새끼들 3명만 잡으면 30만원 준다고? 바로 해줄게 하고 일주일 동안 연습하실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저도 방송 외적 시간에 세아랑 랄프랑 저랑 셋이서 계속 그 연습을 하고 예. 게임은 종목 3개 정도로 정해가지고 괜찮지 않을까요? 턱 밑에 왜요? 수염이 났는데 좀 저 뭐야 랄프야 예. 저 면도기 좀 갖고 오는 예. 수염 때문에 저 저기 있나 보다. 아, 여기 빨개 가지고 이쪽에. 응? 여기 어디? 반대편. 어디가 빨개? 반대편. 여기? 예, 아니 뭐 예, 그쪽. 여기 빨개? 여기가 왜? 오케이. 난 안 보여. 여기가 왜? 뭐 있어? 어, 없네. 어, 약간 빨갛잖아요, 여기 밑에. 여기가? 예. 나 왜 이러지? 그런 거 맞나? 원래 없었는데 여기. 여기 뭐 났어요? 볼게요. 뭔 키스 마크야? 아닌데 약간 두드러기 난 것 같은데요? 여기 하나? 네. 아니 하나가 아니라 약간 좀 올라왔는데 조금. 네, 여기 면도 좀 해야 돼 이쪽이 좀 수염 많이 났네. 아니 내가 보려면 이 캠에서는 더 아 여기 빨갛네. 캠에서 빨갛게 나와요. 실제로 보면 그렇게 안 빨갛는데 캠에서 빨갛게 나와요. 여기 근데 진짜 빨갛네. 아니 뭐 간지럽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냥 뭐 두드러기가 났나? 네, 그런 거 같아요. 아이고 우리 고냐쿠니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면도진 맛있게 하네 키키키키. 아니 근데 진짜 사실은 한 달은 쉬어야 돼요. 근데 진짜 그 쉬면서도 자꾸 뭔가 이렇게 그 강박 같은 게 생긴다 그래야 되나? 예. 계속 쉬면은 이게 편집자들 월급 줘야 되고 아 맞다. 그리고 편집자 한 분을 보냈어요. 예. 도저히 이게 저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서 편집자 한 분은 보내드렸습니다. 예. 너무 아쉽더라고요. 가장 오래 일한 친구였는데 예. 그래서 저희 채널이 사실 뭐 편집자가 세 명까지 필요한 채널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편집자 세 분이었는데 한 분 정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편집자가 두 분이에요. 두 분인데 이제 제가 쉬는 시간이 오래되면은 그만큼 또 저 이제 4대 보험 적용되고 이러다 보면은 뭐 회사 아무리 뭐 네다섯 명 있는 곳이라 그래도 엄연히 사업자 내고 하는 코트 컴퍼니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그거라서 그런지 이게 제가 쉬는 만큼 또 이게 유지가 안 되면 그냥 돈을 엄청 까먹게 돼 있더라고요. 예. 내가 언제까지 아플지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쉬면서도 계속 그 걱정 때문에 도저히 쉴 수가 없었다.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예. 랄프 모니터 작아진 거요. 제 방에 저기 컴퓨터를 나가지고 새로 산 컴퓨터 그거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 랄프 모니터를 제가 좀 뜯어갔어요. 근데 네. 형이 준 거예요. 근데 그 모니터마저도 내가 준 거지. 줬다 뺏으면 더 나쁜 거지. 줬다 뺏었다. 예. 네. 네.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. 예. 네. 저거 24인치인가 봐. 이거요? 맞습니다. 개인용. 설레임 같은 거? 설레 아직 다 먹었네. 하나도 없니? 아 있는데 맛있는 걸 이 세아가 다 먹었나요? 아이스크림 없네 집에. 저놈 새끼 내 보내라. 브라보 드릴까요? 브라보? 에바야. 에바예요? 어. 요맘때 있고요. 응? 요맘때 있고 자두바 있고요.
요맘때 줘, 요맘때. 레모나바, 요맘때 맛이 두 개. 레모나바 줘봐. 레모나바. 레모나바 좋다. 이거 수백 배 있어요. 아니야 아니야, 레모나 줘. 레모나. 수백 배 내가 먹어야지. 레모나 줘. 레모나. 진짜 레모나네. 응. 어, 냄새가 레모나인데요? 응. 좋다 좋다. 레모나를 갖다 얼렸네. 살이 안 쪘어요. 그냥 오랜만에 봐갖고 좀 그래 부해 보이는 거 같지. 제가 살 안 쪘습니다. 오히려 살 빠졌어요. 어, 뭐 입맛도 없고 하도 아프니까 진통제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. 어, 자고 일어났을 때 특히 이제 사고 나고 3일 차였나? 그때는 진짜 와, 그때까지 진짜 너무 힘들었어. 예. 너무 쓰라려가지고. 아, 링크스 이수 듀엣 봤어요. 아니요, 바이크 사고 안 났습니다, 여러분들. 예. 그 자꾸 그 바이크랑 연관 지어가지고 어그로 끄는데 바이크 타다 사고는 안 났고요. 예. 봤는데 진짜 뭐 어떻게 섭외된 건가? 그 이수 콘서트에서 어떻게 그렇게 링크스를 알아보고 올려준 건가? 나도 보고 나서 되게 보기 좋더라. 어, 자기가 빠는 그 가수랑 같이 무대를 서갖고 노래를 한다라는 게 그게 쉽지 않지. 어, 거기다가 링크스 같은 경우는 좀 나름대로 네임드 아니야? 이수 갤러리 같은 데서 약간 좀 빨리지 않나? 어, 나도 그렇게 가수랑 노래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, 나도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. 어, 가수 지망생 손 흔들라 그랬는데 링크스가 손 들었다고? 아 진짜. 난 근데 한 번도 뭐 그런 콘서트나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어갖고. 이거지? 시다 이거 레모나. 아, 쉴 줄 알고 먹었는데도 엄청 시네. 생각보다 많이 시네 이거. 빠꾸 없이 시네 이거. 내가 먹어본 아이스크림 중에 제일 시네. 아, 짜증나네. 아니 레몬 맛이 원래 신 거 아는데 신맛에다가 완전 몰빵을 했는지. 와, 빈초산급인데? 아 그래 재호야 고맙다. 얼른 회복하십시오. 날씨가 좋습니다. 그래, 바이크 타기 참 좋은 날씨던데. 근데 또 이렇게 바이크를 또 못 타게 되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비가 오거나 그럴 때 기분이 좋더라. 나만 못 나가는 것보다 다 같이 못 나가는 게 좋다. 어, 그래서 요네 요 근래 좀 비 오는 날 기분이 좋았어요. 너네도 타지 마. 이런 느낌으로다가.
인성 지렸다. 나 못 먹겠다 이거. 버려라 라피아. 야, 진짜 못 먹겠다. 도저히 먹을 수 있는 맛이 아니다. 와, 레모나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들. 너무 시다. 이제 올려놨다가 새로운 간식으로 줘야겠다. 어, 그래 그래. 알아서 해, 이거는. 못 먹겠다. 와. 아, 그리고 저 당뇨가 아니래요. 예, 네, 당뇨가 아니래요. 다행인 게 전 제가 당뇨인 줄 알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화상 입고 나서 약간 그 생각했었어요. 왜냐면 피부가 빨리 안 차오르면 어떡하지? 어, 만약에 막 나 피부 괴사해가지고 막 당뇨 온 사람들 상처가 잘 안 났잖아요. 그래가지고 뭐 피부 이식해야 되고 그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엄청 걱정을 했어요. 그 앰뷸런스에서 걱정 엄청 많이 했는데 어, 당뇨가 아니더라고요. 예, 피부가 빨리 차오르고 있어요. 예, 진짜 당뇨인 줄 알았는데 당뇨가 아니었어. 야, 조심은 해야지. 예. 아. 다들 나한테 당뇨라 그랬잖아. 그래가지고 시청자들도 나한테 다 당뇨라 그래가지고 팔다리 얇고 배때지 튀어나가지고 당뇨라고 그랬잖아 시청자들도. 그래서 뭔가 내가 당뇨 같았어. 어, 검사를 해본 적은 없지만 당뇨일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어. 왜냐면 물도 하루에 막 3리터 이상 먹고 4리터 5리터 먹을 때도 있고 물 많이 먹지, 쉽게 피로감 느끼지, 팔다리 얇지, 이러니까 난 내가 당뇨인 줄 알았어. 그러다가 또 시청자들이 더 당뇨라 당뇨라 그러니까 난 진짜 내가 당뇨인 줄 알았는데 당뇨가 아니었더라고요. 예, 맞아. 오줌도 끈적하고. 다행이네 아무튼. 아, 이번에 검사를 했어요. 예, 검사를 했습니다. 당뇨 아니에요. 아, 그리고 담배를 끊었어요. 담배를 피면은 가장 피부 재생이 안 좋은 게 술이랑 담배래요. 어, 그래서 술은 내가 진짜 정말 맥주 한 모금이 생각나서 어제 정말 맥주 딱 한 모금 했고 담배는 지금 핀 지 10일 됐죠. 정확하게. 예. 선생님이 바로 그냥 화상에 제일 안 좋은 게 담배래. 어,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어, 피부과 의사로서 담배가 제일 안 좋다고 하더라고. 피부에 제일 안 좋은 게 담배라고 하더라고. 뭐 신신당부를 하더라니까. 그래가지고 어, 담배 피면 좆되겠구나. 어, 흘려듣지 마시고 예, 담배 피면 아예 안 낫는다고 생각하시라고 그러더라고. 진짜 그러고 나서 안 피게 됐죠. 어, 담배 핀 지 10일 됐어요. 표도 상관없는데? 아, 근데 뭔가 안 좋을 것 같긴 해. 담배를 피면은 혈액순환에도 좀 안 좋고 피부 재생이 안 좋지 않을까요? 모세혈관 같은 걸 좀 막잖아. 담배가 좋을 건 없잖아요, 그죠? 예. 네. 그래서 바로 전자담배 피워줄게요. 알파, 전자담배 좀 가져와라. 예. 전자담배는 괜찮겠죠? 전자담배를 물어보진 않았는데 전자담배는 괜찮겠지? 그치, 그치. 웃기려는 의도 1도 없이 방금 한 말이에요. 예. 저도 바로 담배 피우겠습니다. 어. 예. 전담은 상관없잖아. 타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니코틴만 들어 있죠. 그냥 니코틴만, 순수 니코틴만 들어 있는 거라서 니코틴은 몸 저기 밖으로 배출이 될 텐데 전자담배 피는 게 뭐가 잘못됐어? 어. 그래 상관없지 않을까? 순수 니코틴인데 그냥. 그래도 찝찝하니까 안 피는 게 맞지 않을까? 어,
이거 안 피면 그만이지. 안 필게요. 드레싱이 끝나면 좀 피자. 드레싱 끝나면 펴야지. 아, 이게 뭐 금연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. 술 마시면 알코올 피부로 노폐물 배출하는 것처럼 담배도 똑같지 않을까? 모르겠어요. 네. 담배 생각이 안 나더라고. 사실 담배를 가장 많이 필 때가 내가 바이크 타고 밖에 나갔을 때인데, 왜냐면은 그때는 이제 다 이제 빡세게 바이크 좀 타고 뭐 카페 같은 데 들려가지고 담배 한 대 피자, 이게 그냥 습관성이었거든. 그래서 항상 뭐 바이크 타러 나간 날은, 놀러 간 날은 그냥 하루에 막 진짜 10개씩 막 피고 그랬는데, 나가질 않으니 담배 필 일이 있나. 예. 아무튼 태어나서 최고로 고통스러웠고, 태어나서 예. 이번 기회에 금연 어떠신가요? 아침이 달라집니다. 네, 지금도 좀 느끼고 있어요. 놀리님, 건조 드레싱으로 왜 매일 드레싱함? 습윤 드레싱이면 3일에 한번 드레싱하고 흉터도 덜 지는데, 가격이 훨씬 비싸겠지만. 그걸 하고 있어요, 놀리님. 습윤 드레싱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내가 하고 있는 드레싱이 습윤 드레싱이잖아. 몰라요, 저. 아, 그러니까 그 건조 드레싱이랑 달라. 습윤 드레싱을 해요, 지금. 습윤 드레싱 자체를 하고 있어요. 화상에는 무조건 습윤 드레싱을 하는 거야. 예. 예, 매일이에요, 매일. 예. 이제 살 좀 차오르면 이제 메디폼에서 디오덤으로 바꿔야죠. 예. 아무튼 뭐 샤워한 지는 지금 12일 됐네요. 샤워를 못 하니까 그게 좀 답답하긴 해요. 오늘은 그냥 머리 감고 얼굴만 닦고 그러고 이제 온 건데, 몸을 못 씻으니까 그게 좀 답답하네요. 그 샤워한 효과가 나는 그 이제 타월 같은 물티슈가 있던데요. 예, 큰 거? 그걸로 이제 닦으려고 주문을 해놨어요. 예, 아직 안 왔어요. 지금 여기 휠체어 앉을 때도 여기 위에다가 그 방석을 좀 깔아놔야 되는데, 그 무슨 방석이냐? 메쉬 방석? 메쉬 방석을 깔아놔야 되는데 메쉬 방석도 지금 없어. 제가 내일 전화로 뭐라 하겠습니다. 휠체어 타면 어떤 기분이냐고. 생각보다 편하네요. 예, 휠체어 타는 게 생각보다 좀 편해. 보기에는 안쓰러운데, 이게 뒤에서 미는 사람은 좀 빡셀 수 있어요. 근데 내가 직접 바퀴를 이렇게 밀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작은 힘으로 잘 굴러가. 휠체어 이거 진짜 잘 만든 것 같아. 예, 원래는 집에서 전동 휠체어를 살라 그랬어. 내가 아무리 봐도 몸 자체를 안 움직이는 게 맞겠다 싶어갖고, 이 뭐 저 그 휠체어도 엄청 알아봤어요. 그 조이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다니는 전동 휠체어를 저 대여를 해주더라고. 이것도 대여야, 산 게 아니라. 예. 한 달에 대여하는데 뭐 돈이 20만 원인가? 뭐 이렇게 드는 거였는데, 전동휠체어까지는 좀 에바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. 왜냐면 팔을 아예 못 굴렸으니까, 팔 자체를 못 움직였으니까, 이 화상 때문에. 예. 쓸리는 그 감각 때문에. 그래서 휠체어가 한 달 빌리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얼마 안 하더라. 3만 원? 근데 이제 내가 빌린 휠체어 같은 경우는 발을 이렇게 그 지탱할 수 있는 거? 요거 이제 발 올려놨잖아요. 예. 요거 기능이 포함되면은 만 원이 더 올라가더라고. 한 달에 4만 원? 예.
근데 다치질 않았는데 왜 휠체어를 왜 물어보세요? 휠체어 편해 보여요? 생각보다 편하긴 한데 여러분들 휠체어 탈 일이 없어야지. 예. 항생제랑 그 진통제 먹고 있어요. 항생제랑 진통제. 항생제는 계속 먹고 있고. 어. 방송을 하기가 힘들었다니까. 내가 지금 오늘 돼서야 오늘 딱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오늘 되니까는 조금 몸을 움직일 수 있겠더라고. 어. 전에는 그냥 이 화상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그나마 피부가 좀 차올랐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에서야 빠르게 방송한 거지. 사실은 더 쉬어야 되긴 해. 지금 원래 같았으면 입원했어야 돼요. 어, 근데 지금 입원 안 하고 있고 그런 거니까.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아이고, 예.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빠르게 한 30-40분 만에 설명을 좀 드렸네요. 어. 입원을 하면 컴퓨터도 못하고 누워가지고 그 4인 병실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랑 한 병실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? 어, 이거는 병실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알 거야. 제가 예전에 병실 생활을 해봐갖고 알아요. 예, 제가 어렸을 때 그 팔 부러져본 기억이 있어갖고 병원 신세를 그래도 중학교 때 한 번, 고등학교 때 한 번 이렇게 입원해 본 적이 있었는데 존나 불편해요. 진짜 그 우울증 오고 낯선 환경에서 자고 일어나고 한다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면 어쩔 수 없는 거고, 그때 제가 이제 팔 부러졌을 때는 그때는 여기다 막 철심 받고 그래가지고 한 달간 병실 생활 했는데 그 저 입원했었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때. 아니 폰 있어도 불편하지. 안 그 누워가지고 계속 핸드폰 화면 들여다보고 있는 거 자체가 모르겠어. 나는 그게 엄청. 아, 우리 또 철민업자님이 또 감사합니다. 예. 왜 이게 소리가 안 들리냐? 왜 소리가 안 나와?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예. 되네. 아이고, 싸버렸다. 테스트 메시지입니다. 일단 저는 좀 다 나으면 바로 바이크 타러 나가려고요. 예. 이제 여름 딱 지나고 이제 조금 반팔 입고 돌아다니면 약간 선선한 그전 날씨인데 다 나면 바로 바이크 타러 나가야죠. 예. 그때는 진짜 한 3-4일 정도 유튜브 찍으러 다녀야 될 듯. 유튜브 올라온 거 봤어요? 그 바이크 영상? 약간 힐링 되지 않나요? 이거 봤어? 이러면 바이크 없을 거.
이때. 와. 네, 차 조심하세요. 하긴. 아, 씨발 존나 타고 싶다. 양만장 다 왔다. 리딩 즐기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니 1억은 온다. 완전한 취미를 가지고 이렇게 논다.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. 피곡으로 가자. 좋았지. 예, 알겠습니다. 정자 나와라. 저기 있다, 정자. 딱 좋다. 좀 쉽시다. 예. 얼굴만 봐도 즐거운 두 사람. 맞아, 지금 처음에 이거 처음에 나왔던 이 폭주족들 얘네 경찰한테 잡혀갔다. 요때 폭주가 잡힌 애들이 많네. 멋있다. 왜 저래? 아, 이때 갔는데 각기 존나 털더라고. 여기 뒤에는 여자 앉아 있었는데 보고 우와 하더라고. 근데 경찰 쫓아가는 거 못 잡았어. 카메라로 그때는 안 찍고 있어. 주님 곁으로 가기 위해 앞다투는 모습이 아름답다.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. 나는 이 도로 자주 오는데 이랬었고. 아, 참 재밌었는데. 어, 이야. 확실히 이게 고프로로 찍으니까 좀 다르죠. 어, 방금 차 지나간 거는 그거, 그 비공개하는 거, 비공개 주행 테스트 막 그런 거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아, 그리고 5일 뒤에 저 오징어 유튜브 촬영용으로 오징어래 쭈꾸미 낚시 유튜브 찍으려고 미리 그 승선하는데 10만원을 예약금으로 잡았는데, 아, 촬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. 배에서 그 낚시하는 거 그 컨텐츠 한번 찍어보려고 그랬거든요. 지금 쭈꾸미 낚시 완전 철인가 봐요. 그래서 낚시도 한번 배울 겸 해갖고 유튜브 찍으려고 그걸 해놨는데 못 가지 않을까 싶네. 네. 배가 좀 많이 흔들릴라나? 어. 존나 흔들리죠? 그러니까 만약에 흔들려갖고 앉아만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또 흔들려갖고
발 잘못 접지르거나 그러면은 아. 일단은 뭐 예, 결론은 6주면은 한 달 하고도 2주니까 아 다음 달 거의 말까지는 예, 다음 달 거의 말이죠. 다음 달 거의 말까지는 예, 이렇게 여기서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 같긴 해요. 하루하루 다르게 좀 좋아지고 있긴 해요. 그나마 조금 이제 뒤꿈치 만지면 그래도 감각이 좀 돌아왔고 하니까 그러니까 날씨가 하필 좋을 때 이런 일이 있어갖고 에이, 뭐 그렇습니다. 에이. 별일 없었어요? 뭐 이슈거리나 뭐 그런 거 없었나요? 저 카페도 거의 못 봤었는데. 에이. 오늘 방송을 좀 할 것 같아갖고 간만에 카페 들어와가지고 보긴 했는데 축구 뭐 올라온 거 말고는 뭐 없었던 것 같은데. 에이. 아 맞아 변희봉 선생님 별세 하셨던 그것도 봤어요 기사로. 지기 무수면 3일이 뭐예요? 지기 무수면? 지기는 그 지기TV 아니야? 지기TV? 무수면? 3일 동안 무수면이라는 거는 3일이라는 시간은 가면서 24시 24 곱하기 3이면은 72시간? 72시간 동안 뭘 했다는 거야? 290km를 뭐 걸었대요. 걸었다고? 와 진짜? 3일 만에 올코트에 넣어. 와 와 이걸 생방으로 했네? 와 아예 안 자는 거야? 쩐다. 정신력 미쳤다. 꺼졌어. 좀 통증이 덜해졌어요. 야 뛰어서 빨리. 아 이거 또 피로회복제도 주고 또 주러 왔어. 마 마지막에 얼굴이 있지. 그렇게 먹습니다. 그렇게 먹어라. 좋은 사람은 안. 이거 어떠라고? 진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. 와. 대단하다. 280km는 거의 300km인데. 300km를 안 자고 한다고? 그 어떤 보상도 없이? 와, 정신력 대단하다. 확실히 운동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대단하네. 나는 죽어도 못해요. 못해요. 예. 못하죠. 어떻게.
보상님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그치 뭐 학폭이 학폭 논란이 있었지만 그게 뭐 보였다 국토 72시간 정신력이 없어지나요? 핀트 좀 왜 꼭 그렇게 좀 아름다운 면도 좀 볼 줄 알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뭐 그렇게 에 그렇게까지 엄격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. 예. 저는 진짜 학폭 해본 적 없어요. 예. 저는 학폭의 피해자는 아니지만, 저는 이제, 아,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? 선배들한테 그냥 후배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너무 맞았으니까. 근데 그게 나만 맞은 게 아니라, 뭐, 1학년이면은 기숙사 생활하면은 이제 무조건 맞아야 된, 안 맞을 수가 없는, 불가피한, 불가학력적인 폭력이었기 때문에 다들 쉬쉬하고 넘어갔지. 저는 학폭을 당해도 그렇게 크게 당한 건 아니었어. 왜냐면 나는 결국 못 견뎌서 전학을 갔으니까. 근데 화곡동 그 6분세기 윤태훈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동창 중에 한 명은 말더듬이 됐다 그랬잖아. 걔가 처음에는 말을 되게 잘했는데 나중에는 야 태훈아 이렇게 이랬었어. 그래가지고 계속 말을 그렇게 더듬길래 옆에서 그 잡아줬어. 말할 때 원래는 야 태훈아 밥 먹었었는데 밥 먹었어 이렇게 하더라니까. 그 손동작을 항상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해. 자기도 그게 답답해서 그런 건지. 근데 걔가 정신적인 그런 문제였겠지. 정신적으로 가장 아무튼 제일 어떻게 보면 피해자지 동창생들 중에서는. 저는 뭐 그렇게 맞아도 막 그렇게 막 말더듬이 막 그 더듬을 정도로 막 그렇게까지 막 크게 맞은 적은 없었죠. 예. 그게 무서워 갖고 방학 끝나고 바로 그냥 전학 신청을 해 갖고 딴 데로 전학을 갔죠. 예. 선배들한테 이제 3학년이 2학년을 갈구면 2학년이 1학년을 갈 2학년이 1학년을 갈구는 그런 시스템, 내리갈굼이라 그러죠? 그 예고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. 그거 말고는 뭐 딱히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그렇지. 예.